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당신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뇌졸주. 걸어 내려가는데 걸어 못 내려가는 거 마음이 돼갖고. 뇌졸중을 날리는 위험 신호에 주목하라. 술 취한 사람처럼 약간 어눌해지는. 근데 본인은 작업을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병원을 찾는 시간에 따라 당신의 남은 인생이 결정된다. 늦어도 3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는 오셔야 되고 가능한 한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 평생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사람. 그 불행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물 먹고 싶어도 물을 들어갈 수도 없고 하늘이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당신을 무서운 장애의 늪으로 빠뜨리는 뇌졸중. 그 주범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이 프로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고혈압이 없을 때 신경을 무마하지 말고 술, 담배 다 끊으십시오. 국내 단열질환 사망률 1위, 장애율 1위의 중증질환 뇌졸중. 시간이 당신의 여생을 좌우한다. 지난해 전체 암에 이어서 사망률 2위. 단일 질환으로는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한 질환은 바로 뇌졸중입니다. 우리의 뇌는 수많은 뇌혈관을 따라 흐르는 혈액에 의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이런 혈관에 잠시라도 이상이 생기면 뇌는 금방 손상을 입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는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뇌졸중이 발생한 후 3시간, 늦어도 6시간 이내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세포는 빠르게 죽어가 우리 몸에 무서운 장애를 가져오게 됩니다. 뇌졸중은 증상이 나타나고 얼마나 신속히 치료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장애를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사느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 한 60대 여성이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갑자기 오른쪽 팔다리에 심각한 마비가 찾아온 것이다. 자, 이쪽 팔 붙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들고 계세요. 곧바로 뇌졸중을 판단하기 위한 몇 가지 증상을 테스트했다. 왼쪽과 달리 오른쪽 팔다리에 감각이 없는 상태였다. 지금 발견돼서는 말씀을 못하시고 그리고 말을 이해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가 오고. 전형적인 뇌졸중 증상이었다. 뇌혈관의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곧바로 CT 검사와 MRI 검사에 들어갔다. 검사 결과 왼쪽 뇌혈관이 막혀 왼쪽 신경세포가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막힌 혈관을 뚫는 치료가 시급한 상황. 다행히 증상이 나타나고 1시간 만에 병원을 찾은 덕분에 치료의 가능성이 높았다. 우선 뇌혈관을 막고 있는 핏덩이, 즉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에 들어갔다. 혈관 조영술로 직접 막혀있는 혈관을 보면서 혈관에 미세한 기구를 넣어 혈전을 빼내는 방법이다. 혈관을 막고 있던 혈전이 제거됐다. 이어 혈전 용해술이 시행됐다. 약을 주입해 혈전을 녹이는 시술로 발병 후 3시간 이내만 시술이 가능하다. 그만큼 얼마나 빨리 병원에 왔느냐가 뇌졸중 치료를 결정한다. 저희가 혈관 안으로 아주 미세한 기구들을 집어넣어서 여기 들어가 있는 그 핏덕 막혀있는 거를 일부는 대부분은 빼내고 바깥으로 그 다음에 약을 써서 나머지 부분은 녹여서 지금 열었습니다. 혈관 조영술에서 혈관이 처음엔 막혀있던 왼쪽 뇌혈관이 혈전 제거와 혈전 용해술 후 완전히 뚫린 것을 볼 수 있다. 혈관이 다 뚫린 게 보이시죠? 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환자는 증상이 나타나고 신속히 병원을 찾은 덕분에 평생 반신불수로 살아갈지도 모를 심각한 불행을 막았다. 늦어도 3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는 오셔야 되고 가능한 한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5분, 10분이 지체해야 될 때마다 뇌세포가 굉장히 많은 손상을 받기 때문에. 급성 뇌졸중 환자의 경우 혈전 용해술로 인한 효과는 크다.
연세대 백병원 홍금식 교수팀은 발병 후 3시간 안에 혈전 융해제 치료를 한 환자는 장애 보정 손실년을 약 4.4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5년간 뇌졸중은 치료법이 전혀 없던 질환에서 치료법이 있는 질환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뇌졸중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와야 합니다. 3시간, 4시간 반 만에 병원에 오지 못하면 혈전용해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 발병 후 병원을 늦게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 올해 55세의 최옥순 씨, 그녀는 일어서는 것도 걷는 것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얼마 전 뇌졸중으로 심각한 언어장애와 함께 왼쪽이 완전히 마비된 그녀. 쪼부쪼부 빠진 것 같더라고.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고 좀 쉬었는데 심장이 괜찮게 됐는데 휴대에서 정말 많이 힘 빠지는 거였어. 입으로 쭉 가져가신다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뇌졸중을 의심하지 못하고 집에서 계속 시간을 지체한 것이다. 하루가 지나서야 병원을 찾은 최옥순 씨.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뇌경색이 발생하고 즉 증상이 발생하고 한 24시간 정도 시간이 경과된 뒤에 오신 뇌입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조금 더 빨리, 특히 3시간 내에 왔을 때는 우리가 환자분에 따라서 약물을 쓸 수 있는 옵션이 조금 더 많아지고요. 일단은 증상이 고착화되기 시작하면 그거는 회복이 일단 잘 안 됩니다. 치료가 늦어질수록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잇게 되는 뇌졸중. 그녀에게 평생 지고 가야 할 큰 상처로 남고 말았다. 예, 말 안 돼. 말은 잘 안 듣고. 자, 예, 한번 밀어봐요. 밀어봐. 아파. 아파요. 많이 아파요.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죠. 물 먹고 싶어도 물 들어갈 수도 없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씻고 싶어도 씻을 수 없고, 그런 상태예요. 올해 52살의 최용현 씨. 한창 일할 나이지만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낸다. 5년 전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으로 왼쪽 몸이 마비돼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가서 물이나 먹자 그러고 일어났는데 그냥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 방에서요. 왼쪽이 힘이 없으니까 자꾸 막 왼쪽으로 도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역시 늦은 치료가 더 큰 화를 불렀다. 발병 후 제대로 된 치료 없이 시간을 보내다 무려 20여일이 지난 뒤에서야 병원을 찾은 것이다. 그때는 이미 왼쪽 뇌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 있었다. 뭐 한 달은 안 돼도 한 25일 그 정도를 그 한의원 가서 침만 맞았어요. 혈압약 이런 거 복용도 안 하고 그 한약 져준 것만 먹고 그 촬영한 사진, MRI, 뭐 CT 이런 거 찍고 보더니 그 교수님이 아니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평범한 50대 가장이었던 최용현 씨. 하지만 뇌졸중 이후 가정 형편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아유, 말로 그 표현을 못하죠. 그만큼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했는데 벌진 못했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정리됐고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그에게 뇌졸중으로 인한 또 하나의 아픔이 찾아왔다. 반신불수가 된 모습을 어머니께 보이고 싶지 않아 오랫동안 어머니를 피했던 최용현 씨. 저 아픈 거를 몰랐어요. 막 숨겨갖고 근데 또 공교롭게 제가 태어나갖고 어머니 잡수고 이제 반찬 좀 몇 가지 해갖고 갔더니